평생 다이어트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중이 아닌 체중 설정값을 이동시켜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누르셔서 블로그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인슐린 호르몬을 개선하는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인슐린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는 음식. 그리고 두 번째, 인슐린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는 시간을 길게 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슐린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는 음식. 정말 인스타건, 유튜브건 수많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뭐 단백질 몇백 그램 먹어야 된다, 누구는 탄수화물 몇백 그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된다. 정말 다 좋은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여러분 지쳐요. 지치면 세 가지 요건 중 세 번째인 지속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식사의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과거의 나보다 야채를 더 많이 먹어서, 그리고 좋은 육류와 해산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자연스럽게 줄여가시면 무조건 다이어트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요게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내가 살 빠지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근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막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좀 힘들지만 10kg씩 뺐대. 그럼 거기 이제 혹하게 되는 거야. 물론 그 친구가 요요가 오건 말건 당장은 상관이 없어. 10kg씩 뺐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좀 해보는데 좀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서칭하고, 또 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서칭하시다가 또 나를 만나. 나를 만나면 또 이제 아 맞아 인슐린 호르몬이랬지 다시 잘 해보자 했는데 또 좀 안 되면 또 흔들려. 이게 바로 다이어트 지옥에 빠지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다이어트는 초반에 빠르게 빠지는 게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슐린이건 뭐 호르몬이건 박사들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탱이 분들에게 플랜표를 짜드리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의 정답은 식사의 순서를 잘 지키고 과거의 나보다 클린하게 먹고 좀 움직이면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밑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식사의 순서를 잘 지키고 다른 다이어트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이 체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돌아오고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21일 동안 내 몸이 체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뀌면서 초반에 속도가 빠르게 날 수 있도록 회복 과정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들의 이론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서 정도를 딱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가이드북 속 이론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만 전문가들이 1,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을 개선했던 그 결과물 중에서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 그 중에서도 과연 한국인에게도 적합할까라고 해서 제가 실험을 다 해서 집약해 놓은 책의 이론들이에요.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 기본 중에 기본, 핵심 중에 핵심만을 머리에 딱 박아 넣으시고 그 이후에 다른 정보들을 하나씩 쌓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 복탱이 분들은 가이드북 최대한 집중해서 20일 동안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누르셔서 블로그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